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백사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 횟집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음식점 밀집지구입니다.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광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.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변 앞 횟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. 그렇다면 경포해변을 오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체감하는 윤창호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? 강릉 경포해변에서 교동 택지로 이동할게요. 전화를 건 지 불과 5분 만에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.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,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위력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. 시행 이전과 비교해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늘었고, 특히 흔치 않던 오전 시간대 호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. 일 해달라고, 아침에 해달라고, 아침에 좀 돈 배로 줄 테니까. 약 20분 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강릉의 한 번화가에 내렸습니다. 이곳 역시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시간이 자정에 다다르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.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관광지에서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평년 대비해서는 음주 단속 횟수는 증가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.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약 50일 동안 강릉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79건이 적발되는 등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의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%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.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는 동해안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 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.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주 한 잔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운전해야 될 땐 아예 술 안 먹어요.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덜 마시는 문화가 좀 조성된 것 같고요. 예, 이제 한 잔 마시더라도 뭐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시던가.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. 제2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관광지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노지영입니다.